가야 돼. 와, 시작을 했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아우 지금 뿅! 어 나왔어. 와, 분명히 CG가 나오겠지. 뿅! 형 아니야, 그건 안걸려? 생방송이야. 생방송이었어요? 생방송이에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인사 한번.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와. 네, 저희는 스리라차의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No, 저희 스트레이 키즈의 스리라차입니다. 예. 이제 저희 이렇게 유닛으로 네. 찾으러 왔어요. 예. 찾으러 왔어요? 찾으러 찾아. 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숙소의 거실인데요. 어, 거실이죠. 사실 저희가 작업을 거실에서 하진 않잖아요. 원래 그 뒤에 있는 방에서 맞아요. 저랑 찬이 형이 같이 쓰고 있는 방에서 같이 작업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거실로 나와서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뭐냐 이제 형들이랑 자주 작업을 하니까 원래는 방이 다른데 자주 형네 방으로 놀러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좀 더 잘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마루에서 딱 예, 저기 왔습니다. 특히 맞습니다. 책상 왔습니다. 여러분 이 책상 낯설지 않을 거예요. 네, 이 책상 기억나죠? 책상 저희가 힘들게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내서 여섯 명이서 만들었던 그냥 방송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여섯 명이서 이거 한 시간 동안 아, 어떻게 그걸 한 시간 동안 이제 그 뭐냐 형이 음식 사고 네. 음식 만드는 시간까지 다 걸려서 한 시간 반 걸렸거든? 네. 근데 이거 하나 만드는데 한 시간 반이 걸렸어요. 맞네. 와. 근데 생각해보면 여섯 명이서 떡볶이 한 시간 반 동안 만들어? 형이 이제 뭐 사왔잖아 이제 창고 사왔어. 아, 사람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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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이렇게 오케이 그런 거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아니고 네 혹시 저희 이제 스리라차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 한 명씩 개인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레이 키즈 리더 그리고 또 스리라차의 포지싱을 맡고 있는 찬입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리라차에서 네 다크 래퍼를 맡고 있는 다크 래퍼를 맡고 있는 정규입니다. 그렇군요. 닭비니미니미 닭비니 네. 저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서정적인 감성과 서정적인 랩을 맡고 있는 스리라차의 비주얼 한지성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스리라차 이렇게 모인 만큼 저희 한번 이제 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왜 아니요 너무 인정을 잘 아니 인정을 못했어. 어 내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네. 네. 저희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한번 이제 팬분들과 이제 저희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뭐 재밌는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고 맞아요.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맞아요. 아니 뭐 다들 개인의 약간 재밌는 에피소드나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이제 에피소드가 되게 애착이 갔던.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이제 저희 믹스테이프 중에 저의 그 혼자 했던 IC라는 아 네네 네 IC IC 어쨌든 그 곡을 만들면서 되게 가사를 정말 많이 생각을 해서 거의 새벽 4시가 4시 반까지 제가 가사 작업을 했었고 그렇게 다 해서 결국은 이제 형들이랑 되게 좋다는 평가가 나와서 맞아요. 이제 그때 이제 녹음을 하고 정말 힘들게 했는데 되게 나중에 결과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맞아요. 행복해서 물론 조금 그치, 약간 아쉽긴 했지만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아쉬웠다. 맞아. 그거를 그 음악을 한번 틀어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스라는 곡이 제가 그때 그 지사가 되게 힘들게 곡적 아 가사 쓰고 있었는데 맞아. 제가 옆에서 되게 얄밉게 아 맞아요 네 자기는 먹어서 뭐 끝났다고 네 맞네 그때 같이 작업하고 있었지 맞아요 같이 작업하고 있었는데 이참이는 if 하고 맞아요. 있었고 형은 생각보다 되게 빨리 자기 스타일대로 타닥 해서 진짜 아 진짜 근데 되게 랩이 멋있었어 랩이 진짜 멋있었어 정말요 정말 다크 다크했어 어디지 진짜 그냥 다크했어 그치 너무 너무 다크했어 야 들을 때마다 이 곡이죠? 들어보겠습니다. 아하. 이 노래 정말 뭔가 그 풋풋하네요. 번호로 타자요. 풋풋하네요. 이 노래 되게 들으면서 저도 그 뭐지? 저녁에 가끔 듣거든요.
oasis in the desert. 사막에 난 바뀐지 계절. 모래 위를 건네면 뭔가 보일 듯한 보이는 것을 나는 꼭 찾고 또 찾아. 근데 너 녹음을 너무 잘했어. 네 멜로디를 그렇게 잘해. 뭔가 제가 이쪽에서 약간 전략을 짰던 게 1절이랑 2절이 약간 내 분위기가 되게 다른 거예요. 1절에서 나나나나 이렇게 하고 뒤에서 약간 공기를 되게 많이 섞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는 좀 더 어린아이 같이 좀 더 약간 낭낭거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낭낭거리면서 좀 더 하이톤으로 랩을 좀 더 만들었었고 두 번째 벌스에서는 제가 좀 더 공기를 섞어서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하지? 아직 고민이 많은 약간 내 마음? 좀 더 큰 나의 마음을 되게 그렸거든요. 맞아요. 그걸 되게 개인적으로 잘, 잘 사귄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해 이 곡이 될 때가 개인적인 거예요. 잘 나요.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맞아요. 이거 이 곡을 이제 곡 보면 이제 프로듀서의 J1이랑 저랑 같이 있는데 그때 지성이 저한테 프로젝트 파일이랑 이제 보컬 파일도 같이 보냈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들으면서 오 이거 녹음 되게 잘했다 이런 생각도 꽤 들더라고요. 예. 승훈이가 장점이 되게 모든 장르를 되게 잘 소화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되게 부럽고 보니까 선대리 하트 이제 100만 오! 100만 개 와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트 100만 개 우와 감사합니다. 100만 개 있어? 우리도! 우리도 한번! 아니야. 그러면 이제 창빈이? 창빈이의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의 에피소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곡은 최근에 특히 더 좋아지게 된 곡은 For You라는 곡이네요. 아 진짜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치. 그 노래를 듣고서 되게 힘이 되셨다는 팬분들께서 팬분들의 말을 되게 많이 들어서 네, 저도 진짜 되게 네 되게 저도 파이팅 넘치게 힘이 났습니다. 한번 For You 들어볼까요? For You 한번 들어볼게요. For You For You도 정말 저희가 이제 팬사인회 할 때마다 맞아요. 항상 네, 너무 좋아요. 되게 평가가 되게 좋아하는 그 노래 듣고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 곡이랑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 게 저도 이제 하면서 뭔가 재밌게 다른 사운드 넣어보고 싶다. 원래 이제 저희 셋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간에 헤이가 있는데 그 헤이 목소리를 되게 잘 들으면은 사실 오케이 오케이 저희 스테이키즈의 이제 멤버 필릭스의 목소리가 들어갔습니다. 와우 맞아요 맞아요 처음 밝힌 거예요. 되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필릭스가 이제 지나가면서 필릭스! 녹음하자 되게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열정적으로 이제 되게 좋아한다고 왔는데 저 뭐 하면 돼요? 그래서 아 그냥 생각했는데 내가 저 랩해요? 랩? 그래서 아니건 아니고 헤이 하나만 하면 돼 그래서 그래도 되게 열정적으로 나중에 뭔가 이제 저희 스트레이키즈의 랩하는 멤버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랩하는 멤버들이랑도 같이 뭔가 이 스트레이키즈 작업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맞아요 진짜 뭐 개인적으로 그런 소망이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저희가 노래 모니터하고 있는데 제가 노래를 모니터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같이 파티라면서 이제 전 그때 몰랐거든요. 플리스가 그 너무 많이 형 이거 잘 들어봐. 들었어요. 진짜 귀여워. 귀여웠어. 맞아. 아 진짜 귀여웠어. 다들 우리 작업하는 곡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 있나요? 저 이제 작업하는 곡 중에서 이제 일단 쓰리라차 곡 중에서는 아까 말했던 아이스도 좋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좋긴 한데 뭔가 좀 더 이제 뭔가 저희를 처음으로 알렸던 원한사이가 좀 더 저희한테 뜻떡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빅 픽처 내가 그림 그린 거 봤어. 성대식이 하나도 퇴근나. 맞아. 와 진짜 추억이다. 진짜 추억이지. 옛날에 쇼케이스 때도 연습 때 쇼케이스 때도. 맞아. 저 개인적으로 페이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Pick up the pace. 맞아. 그래서 제가 뭐지? 페이스 그 파일을 준비해 왔는데 와하 나중에도 다 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왜냐면 페이스가 뭔가 그때 이제 그라임이라는 장르가 맞아요. 한국에서 엄청 또 뜨고 뭔가 해보고 싶었던 생소하지만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게 그 영국의 그 그라임 느낌이 나올라 해서 맞아요. 그러면 영어 랩으로 한번 시작해보면 어느 정도 그런 느낌 나오지 않을까? 아 맞아, 내 턱 발음 다 되게 그라임 되게 잘 맞아요. 저 발음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 척척 Illuminated Harry Potter. 오 우와 Hey Hermione. Hermione. Have you seen my wand? Have you seen my wand? Would you like a cup of water? 여 그건가? 여 You got the pace. 중간에 아, 형 파티 때 그거 있잖아요. 여 쓰리라차 나 맞지? 있잖아. 아 맞아. 여 나. Oh you want me? 그럼 우리 맞을 말. Pick up the pace 맞아. 이런 거 있어. Pick up the pace 이거 진짜 재밌었어요. 그런 거 있었어요. 참이 뭐 특별히 마초시카. 마초시카. 왜냐면 그때. YG와의 배틀에서 상당히 좋은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 상당히 좋은 추억이 되게 좋은 평가 받았었지. 되게 좋은 평가 받았고 되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반응이 있어가지고 그쪽 연습생분들 되게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 마음 감사하더라고요. 네. 혹시 제가 계속 힙합을 힙합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작업하는 방식 뭐 이렇게 보여 어느 정도 뭐 스토리들로 얘기해 줬는데 들었는데 보여. 근데 이제 저희도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영감 어디서 받는지. 그래서 저희도 한번 여기서 지금 팬분들과 지금 같이 있으니까 한번 영감을 받아서 약간 한번 직접 왜 재밌겠다 설렌다 그런 느낌으로 나머지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페이스를 지금 가져왔거든요. 가져와서 저희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어느 정도 좀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가끔 물론 아직 좀 아직 배워가는 이제 과정이기도 하고 가끔 가면서 뭔가 어떤 장르의 어떤 한 샘플을 들으면서 이 샘플 되게 좋대. 이거 메인 샘플을 잡아서 이제 음악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이 사운드가 메인 리프이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되게 다양하게 화려하게 후에서 이제 앞으로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애들한테 들려줘요. 맞아요. 그 다음에 애들이 형 이런 것도 좋겠다 이런 것도 좋겠다 이렇게 다 말해. 맞아 형 이거 약간 별로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거 빼버려요. 오늘 여기까지 가서 들었어. 퇴근. 맞아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저희는 맞아요. 되게 재밌게 작업해야 저희는 맞아요. 되게 뭔가 믹스테이프 작업을 하면서 솔직히 솔직히 가사 때문에 약간 영감이 안 받아서 힘들었던 적은 있는데 작업 분위기 자체는 되게 다 즐거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생각하면 되게 행복했어요 그때.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지금 이제 V앱으로서도 이제 팬분들과 연결할 수 있는 시간이라 한번 이제 팬분들이 뭐 이런 음악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약간 이런 장르도 좋다. 뭐 이런 거를
찾기 위해 지금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let's read 댓글. Let's go. 어허. 오, 안녕하세요. 어우, 1주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1주년. 어우, 댓글 중에 스리라차의 의미가 읽어 한번 이제 스리라차라고 처음 들었을 때는 이제 저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되게 매콤한 핫소스 의미거든요. 어떻게 보면 SRL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많은 뜻이 있죠. 그렇죠. 사실 이제 스리라차도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스리라차도 돼 있잖아요. 스리라차 스리라차 이제 라차라는 게 이제 돌풍? 네, 돌풍이란 돌풍이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스페인어로 네. 아마 뭐. 라차라는 말이 열풍, 돌풍이란 뜻이 있어서 저희 세 명이서 열풍을 네 보이게 선보이겠다, 돌풍을 네. 불어보겠다, 매운 맛을 보여주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저희의 힘을 빡!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스리라차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죠? 스리라차 뭔가 꽂혀 뭔가 딱 한 번 들으면 네, 잊을 수 없는 이름이죠. 스리라차 흔치 않은 이름이 아니까 스리라차 스리라차 수리수리 수리수리라차 삼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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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삼돌풍 맞아요. 오호 그자 그 보니까 어떤 게 이제 파시보를 만들게 파시보를 만들 파시보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영감을 받았냐 이런 이제 댓글도 있는데 파시보는 저는 이제 토피컬한 장르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토피컬 장르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애들은 같이 재밌게 네. 이렇게 해서 파시보를 만들겠는데 그때도 그런 재밌는 이제 상황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단체 수업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댄스 수업. 다쳐가지고 아 맞다 다쳐가지고 이제 수업을 못 듣게 됐는데 와, 맞네. 그때 이제 제가 아 이때 그러면 고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엄청 집중적으로 다 끝냈어요. 맞아요. 2시간 3시간 안에 다 끝내가지고 들어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형 이거 아니 멜로디도 너무 좋고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분명 이제 수업 딱 들어가기 전에 형 곡 작업하러 갈게 네 좀 이따 한번 들어갈게요 했는데 다 해놨어. 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들으면서 되게 즐거웠어. 이제 애들도 다 같이 들었잖아요. 그때 맞아. 다 같이 들었는데 애들 다 와 막 이러면서 같이 들고 맞아. 저도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는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맞아. 엄청 완전 예, 컴퓨터에 빠져들어가는 줄 알았어. 형 거기 아니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알았어. 댓글 중에 이제 요즘 즐겨 듣는 장르나 약간 작업해 보고 싶은 스타일 뭐 물어보시는데 요즘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옛날에 되게 서정적인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직도 서정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데 서정 I love 서정 서정을 되게 좋아하는데 서정을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요즘 이제 되게 한국 R&B 가수 분들 선배님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선배님들 있고 이제 그 선배님들이 하는 되게 그 노래 스타일들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스타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좀 더 R&B한데 약간 트렌디하게. 트렌디하고 네. 뭔지 알 그런 거 되게 하고 싶어요. 알겠다. 그런 장면 좋지. 그러니까 멜로디 랩을 하고 싶어요. 멜로디 랩? 연습 잘해. 그리고 진짜 어른들 되게 좋아. 네. 연습 잘해. 저요. 저는 요즘 약간 지성이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성화? 저도 되게 서정적인 거에 약간 좀 되게 꽂혔고요. 서정 발트로우. 그리고 락적인 내 음악도 많이 듣고 있어요. 맞아. 네. 완전 반대네. 완전 반대인데 뭐야 저희가 그래도 저희랑 어울리는 약간 그런 장르가 락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공부? 맞아. 한다는 생각으로도 형이랑 저랑 되게 많이 추천해줘요. 락도 추천해주고 이제 멜로디 랩 되게 좋은 거, 랩 좋은 거 되게 많이 서로서로 추천해주면서 맞아. 배우고 있어요. 아 그리고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던 장르인데 퓨처 베이스라고 아 퓨처 베이스 네, 저희 곡 중에도 퓨처 베이스 곡이 있죠. Small things Small things 있대. It's a small thing that matter. 네, 그 소스도 되게 질감이 되게 좋아요. 저는. 맞아요. 와 그것도 와, 옛날 그때 그것도 있었구나. 그것도 진짜 좋아요. 맞아요. 뭔가 서정적이라는 게 말하는 게 서정적 그리고 지성도 락 되게 좋아하잖아. 네, 되게 지성이 가끔 들어보면 보면은 이제 J-Rock을 되게 많이 들을 때도 네. 있어요. 아, 맞아요. 되게 좋아. 왜냐면 J-Rock은 특유의 이제 멜로디들이 정말 예쁜 게 많아요.
그래서 방 쪽에서 듣고 되게 좋더라고. 네. 맞아. 영감을 많이 받긴 해요. 그 제이와 안에서도 맞고 좋은 것 같아. 네. 너무 좋죠. 저는 내가 요새 듣는 장르는 뭐 형은 항상 뭐 R&B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아까 형 되게 끈적이는 음악 되게 좋아하잖아요. 끈적끈적한 거? 끈적하면 뭐하긴 해. 워낙에 뭔가 밤에 이제 들으면서 잠을 되게 편하게 잘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혹시 그거 좋아하냐? 웨인 거. 어 그치? 그런 것도 좋아해. 둥 이 따고 그거 되게 끈적이잖아. 맞아. 저도 그 노래 진짜 많이 듣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해. 맞아. Great. 저희 다른 댓글에서는 이제 아홉 명 데뷔 확정 됐을 때 이제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해 주세요라는 댓글이 있는데 그렇다. 어, 사실 이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과 작업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걸리고 맞아요. 사실 이제 이 친구가 없어요. 저만의 공간에서 작업할 때인데 되게 쑥스러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무서워. 뭔가 무슨 느낌이라 해야지? 뭔가 마음이 다 이제 아홉 명이 딱 됐으니까 약간 저희가 약간 이런 기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진짜 다 했다, 다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약간. 워런사이나 플러스 뭐 빵빵빵 이런 기분이 어떨까? 아 뭔지 알 것 같아. 왜냐면 지금 같은 형 어차피 지금 페이스 틀었잖아. 네. 페이스로 사실 되게 약간 빵빵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 느낌이 있죠. 차라리 여기서 약간 좀 조금 바꿔볼게요. 디벨롭을 해봐서 예를 들어 엄마 베이스 소리가 작다. 안 들릴 거예요. 소리가 작다. 스피커가 조금 작아요. 이게 올라오는 느낌도 맞아요. 그런 지금 느낌으로 지금 잘 안 들리죠? 잠깐만요. 네, 좀 더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이제 좀 잘 들려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들린다.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기다가 이제 뭔가 그런 축하적인 분위기인 거잖아. 맞아요. 약간 축제 터져야죠. 그러면 약간 브라스 인스트루먼트 들어가는 게 좋겠지. 그치. 그러면 제 악기를 하나 꺼보겠습니다. 꺼내보겠습니다. 왜 이러지 요새. 꺼내보겠습니다. 꺼내보겠습니다. 마지막처럼 때 했던 오랜만에 들으시죠? 그러면 이거를 아까 그 분위기에 죄송합니다. 이건 시간 되게 많이 오래 걸릴 거예요. 에이 형 그거 뮤트 해놨어요. 그치. 네 뮤트 푸세요. 악기만 딱 바꿔줘도 맞아. 딱 확실히 그게 나은 거 같아. 그치?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 다시 데스크탑으로 이제 작업하다가 조금 이제 화면이 작으니까 저 되게 왜냐면 이제 형 저희 부모님이 저 컴퓨터를 사주셔가지고 네. 그걸 이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요새 근데 지금 그 오! 와우 그렇죠. 이거 한 손 올려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오랜만에 노트북 확실히 이제 화면이 작으니까 조금 힘들긴 하네요. 안 보여 잘. 네, 잘 안 보여. 빠져 들어가겠어.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늦은 거 그러면... 같아요. 그러면 이거 줘야 돼요. 아하. 약 이거를 한번 훨씬 나을 거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급하게. 오. 에이. 약간 무게 한 번은 약간 기울어지는데. 에이. 붐붐붐붐. 약간 근데 막 근데 진짜 이러면서 우리 만들잖아요. 맞아, 그렇지. 약간 처음에 약간 이렇게 재밌게 진짜 놀다가 이렇게 또 재밌게 하다가 갑자기 플라스티보드 나오고 레네사이드 나오고. 맞아. 이게 많은 좋은 근데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재밌게 잠깐만. 하다가 혹시라도 또 이걸 쓸 수도 있어요. 저희가 또 이걸 써서 믹스테이블 낼 수도 있어요. 또 한번 들어보자. 잠깐만 형이 한번 해볼게. 괜찮은 것 같아. 이걸 끄고 잠깐만 여기다 드럼백까지 때려 박으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네. 네. 여기 뮤트 몇 개만 시키고 잠깐만 잠시만 저희 이걸로 갑시다.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근데 진짜로 이게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네 여기다 이제 또 공간 이펙트 좀 넣고 맞아요 이제 넣고. 좀 소리 좀 더 만져봐야 훨씬 더 좋겠죠. 이렇게 시간이 없다면 솔직히 이렇게 이제 바로 보여드리 이제 좋은 걸 보여드리기에는 아직 이거 노트북이기 때문에 조금 힘든 수가 있어요. 컴퓨터로 뭔가 살짝 재밌는 트로트 느낌으로 하는 거 같아요. 난 따라 난 정인 정인 불러와야 돼. 정인 페이스 이제 나중에는 이제 피처링 양정인으로. 오케이. 어? 그럼 괜찮을 것 같아. 나중에 저희가 진짜 작업을 하면서 저희 이제 스트레이키즈 나머지 멤버들과 이제 한번 콜라보 같은 느낌? 맞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한 거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플릭스 괜찮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플릭스 현진이 되게 넣어보고 싶고 그리고 보컬도 넣고 뭔가 되게 진짜 막 꼴 같은 노래 약간 그 우진이 형도 넣어보고 싶고 그치 특히 승민이도 넣어보고 싶고 정인이 좀 더 밝은 노래 약간 틱톡 같은 노래 틱톡이나 약간 플라시보 같은 노래 그쪽에 아 플라시보 맞구나 플라시보에 좀 더 멜로디 넣어서 그치 정인이가 밝은 진짜 그쵸 어 그렇게 되겠네 전에 했던 이제 곡들에서 더 크게 리믹스가 멀쩡하다 약간 저도 이제 댓글을 자주 챙겨보거든요 챙겨보면서 했더니 아 이런 곡들도 다 9명 버전으로 했으면 더 되게 좋겠다 이런 느낌이 많아서 플라시보 9명 버전 괜찮을 것 같아 뭐 그쪽엔 춤추기도 좋고 춤추기 되게 좋고 되게 트렌디하고 노래도 플라시보 진짜 9명이서 하기 뭐 괜찮은 거인 것 같아 맞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3명이서 한번 나중에 해보는 걸로 좀 더 이제 댓글 읽어볼까요? 댓글 보니까 저희 약간 즉석 랩을 해달라는 댓글이 많은데 즉석 랩? 형이 틀어줄게 아 그래서 그래서 각자 약간 킬링 벌스가 있다면 킬링 벌스가 있다면 그 벌스의 랩을 한 두 마디 정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여기 할 수 있을까? 아니 괜찮아 틀어 두만 좀 해도 되지 뭐 Big picture 내가 빙빙 완성된 나라로 태어나 민기적 결이 있는 엉덩이 들고 와달려 멋지간에 싹 성공도 보장되지 않는 이래 보험은 없이 내가죠 뒤에서 조심스레 느껴진 나 바꾸면 나 또 가만 또 오케이 따로 내 말이 어, 딱 맞는데? 그러니까 잠시만 나 이쪽에다 러너사이 한번 그거 해볼까? 그거를 나중에? 한번? 이쪽 나중에? 괜찮아 BPM이 뭔가 비슷해서 그럴 거야 러너사이 좀 더 신나는 버전 그렇지 창민 한번 해볼까? 오케이 여기다가요? 영어 나도 알아 내가 나 말해 나는 말해 나는 전환이야 나 없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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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게 뭔 느낌이야? 뭔가 형 날 거는 좀 더 뭔가 그래도 막 하이톤이고 팍팍팍 치잖아. 형한테 되게 다크한데 뭔가 이제. 어, 이 아마 띠띠 형. 뭐 하는 거야? 되게 귀여웠어. 괜찮아. 좋다, 좋다. 와. 아. 짱인 거 같아. 짱인 거 같아. 자. 한 번 더. 다 웃고 있어. 아이고 이런 분위기 랩이 아닌데 원래. 아. 맞아 진짜 멋있는데. 오호. 아 저희 뭐지 이제 1주년으로 이제 저희가 스타트 라인을 올려봤는데. 아 스타트 라인 어떠세요? 저희. 뭔가 이제 제가 몇몇 이제 댓글들도 보고 되게 반응도 봤는데. 맞아요. 뭔가 이게 옛날에 어떤 분께서 옛날에 저희가 처음 냈던 믹스테이프 인트로랑. 어. 어우. 네 이제 마지막에 났던 스타트 라인을 같이 들어봤대요. 뭔가 뭔가 되게 인트로에서는 되게 우리의 뭔가 처음 하는 되게 멋진 이런 와 해보자 약간 이런 라인을 가지고 스타트 라인에서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더 애들이 성숙해진 뭔가 좀 더 나아진 나아졌다는 그런 이제 1, 2, 3 Brought you like a spotlight. This is an intro. 나 생각도 안 나. 진짜 인트로 생각도 안 나. 맨날 깨깨. 아, 몰라. 오케이, start line 훨씬 더 좋은 걸로. I like to start this speech. Thank you, everyone. Little Chris. 진짜 모두 분한테 너무 모든 분들한테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저 진짜 오늘 큰일 났어요. 저 왜 그럴까요? 와. 나의 명예. 네, 네. 진짜 항상 감사하는 말. 귀여웠어요. 아,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요새 이제 제가 사트라인에 영어 랩을 쫙 해가지고 한국어가 지금 많이 좀. 그래서 아, 어쩐지 아까부터 한국어 공부하더라고요. 네, 핑계는 맞아요. 핑계는 베이스밤부터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자 그러면 저희지만 40분 시간이 너무 늦었죠. 늦은 것보다 우리가 너무 신났던 것 같아. 맞아, 맞아. 오늘 너무 신났나? 오늘 브라이브 정말 오늘 너무 신났다. 근데 확실히 이렇게 같이 뭔가 이런 공간에서 저희도 이렇게 작업하니까 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고 같이 있어서 너무. 기분이가 신기해요. 저도 진짜 이런 기회가 진짜 많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신기하다. 와, 벌써 어느새 하트가 700만 개가 되었습니다. 700만. 아까 분명히 100만이었는데. 맞아요. 700. 그동안 저희가 너무 신나서 그동안 확인을 못했는데 벌써 600만이 올랐네요. 어,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 우리 물어볼까요? 우리도 휴대폰 꺼내서 지금 누가 휴대폰 꺼내게 할 수 있는지. 아저씨 이거 차고서 눌러야 돼. 차고서. 아니 차고 눌러야 돼. 차고. 아 차고 누르는 거야. 아 형. 안 해. 아, 뭐. 아 미안해. 오늘 여기까지. 아무튼 저희는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늦었는데 오늘 푹 쉬시고. 네, 푹 쉬고요. 쉬시고요. 저희 쓰리라샤 곡들도 어차피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서 많이 들어주시고요.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도 혹시 몰라 뭐 나중에도 또 응원. 갑자기 팍 나올 때도 있고 갑자기. 저희도 몰라요. 위장 기대해주세요. 이번 주에 나올 수 있고 다음 주에 나올 수 있고 저희는 이제 다시 연습하러 가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하이터치회를 위하여 가보겠습니다. 아 내일 하이터치회 내일 봐요 볼 사람들. 빠빠 내일 봬요.